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김강현입니다. 자, 바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2000포인트를 넘어서주지 못하고, 오늘 장에서도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기술적으로도 음봉이 나오면서 뭐, 이평선들을 좀 막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장에서도, 뭐, 이 하락폭을 좀, 예,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0.3%대 정도 이렇게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갤럭시 S7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뭐 6조 원 정도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오히려 증시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일단 갤럭시 S7이 갤럭시 S6보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조기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1분기 실적 뭐 양호했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6조가 나왔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뭐 증시에 대한 탄력을 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보시면요. 올해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175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때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245원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삼성전자로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분기 들어서부터 다시 또 원래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제자리로 다시 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뭐 2분기, 3분기에 갤럭시 노트에 대한 기대감이 뭐 나온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리 노트가 잘 팔린다 하더라도 이제 돈이 많이 남지 못하는 그런 장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시장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그러니까 오늘장에서도 역시 실적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를 이제 어닝 시즌을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본격적인 이렇게 어닝 시즌이 좀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흑자에 계속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일단 옵트론텍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대 정도 이렇게 하락세 좀 손실권에 있고요. 그리고 데린비앤코, 에이블 CNC, 인베니아, 그리고 LB세미콘 약 수익권 그리고 또 17%에서 15%대까지 수익률이 좀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 종목 AS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옵트론텍을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점도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추세가 계속 추세적인 그런 박스권, 박스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런 라인대에서 계속 저항받고
다시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뚜렷하게 뭐 하락 추세다, 상승 추세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역시 이런 추세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 이런 시점이 올 때까지는 조금 더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좀 나쁜 면이 없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림비앤코입니다. 자, 대림비앤코 오늘 0.8%대 상승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봉이 나아준다라고 하면요, 어제도 이렇게 양봉이 나아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두 차례 이렇게 양봉이 나아주면요, 내일장 좀 주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거래량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하락하면서 주가도 계속 박스권에서 지금 기고 있는, 단기 박스권에서 지금 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거래가 터지면서 이평선들을 뭐 이탈하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비앤코도 역시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블 CNC입니다. 자, 에이블 CNC.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이 대림비앤코와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만큼 이제 올해 1분기 실적도 역시 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기술적으로 뭐 아직 상승 추세 있고 뭐 펀더멘탈도 뭐 손상된 그런 부분도 없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좀부터 그대로 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인베니아입니다. 자, 인베니아. 인베니아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구간이 이런 구간대였죠. 자, 이런 구간대 이후에 주가 파동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재차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좀 그어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과거에 이제 3,600원 라인대에서 3,700원 후반대 라인대까지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어졌다가 이어졌다가 추세가 이제 3,600원 라인대에서 고점 찍고 다시 또 조정받고 다시 또 이렇게 반등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이를 봤을 때, 5,200원 라인대를 좀 지지를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재차 다시 눌렸다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라인대에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1.7%대 정도 이렇게 수익 구간에 있는데,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란 거는 펀더멘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자 하는 그런 매수 심리가 강해야지만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사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가격권에 지금 좀 이탈 가격권을 좀 이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종목은 현재 가격권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세미콘입니다. 자, LG세미콘. 자, 오늘 장에서 뭐 8%대 상승 나오다가 지금 5%대로 좀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흐름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21선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지받고 반등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도 뭐 추세를 2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인베니아만 현재 약수익권에서 좀 수익 실현을 좀 하겠고 나머지 종목은 그대로 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일즈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송 고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로만손입니다. 자, 과거에 청와대의 시계를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시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계 사업부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하락도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뭐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좀 꼽을 수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만손 그럼 로만손에 대한 부분을 회사 계획 그러니까 매출 구성과 함께 이제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만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JS티나가 있겠죠. 자, 패션 브랜드로 자 JS티나가 있겠고, 그리고 자사 브랜드인 로만손, 그리고 시계 브랜드죠. 자, 로만손, 그리고 이제 그 티쏘라는 시계 브랜드를 좀 보유 중 브랜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그 시계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시계 매출 구성이 약 7%대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매출 구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패션 사업부로 주얼리 그리고 핸드백 JS티나에 대한 브랜드로 51% 그리고 33% 거의 84%대 정도 패션 브랜드를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시계 브랜드로 널리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정작 이제 매출 구성을 좀 보면요, 손목시계가 매출 구성이 굉장히 적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아무래도 손목시계에 대한 그 이제 적자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력 사업인 이제 패션 사업을 좀 더 이렇게 넓히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로만손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왜 로만손을 사야 되냐면 일단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계 사업 비중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약 시계 그 매출 비중이 약 13%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7%로 굉장히 크게 좀 빨리빨리 적자 그 사업을 좀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인 안정성, 예,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좀 꼽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에이블 CNC를 이제 소개를 드렸을 때 에이블 CNC도 역시 적자 매장, 미샤 매장 중에서 적자 매장을 계속 좀 감축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계에서 비중을, 그러니까 적자 계속 나는 적자 사업을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주얼리 그리고 핸드백, 화장품 같은 패션 사업에 대한 가시화입니다. 자, 패션 사업, 그러니까 로만손이 패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지가 2013년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13년도부터 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죠. 근데 그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좀 꼽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심리적인 부분인데 로만손이 이제 사명 변경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계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그리고 이 본격적인 이제 패션 기업으로서 좀 이미지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사명 변경을 하는 효과도 역시 심리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투자 포인트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만손의 이제 사업 분별 재무 현황을 보시면요, 일단 손목 시계 사업 부서가 있고, 그리고 주얼리 그리고 핸드백 같은 패션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손목 시계 사업 같은 경우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4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요, 패션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얼리 같은 경우 JS티나의 판매량을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이 죄송합니다. 자, 약 73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거의 50%를 까먹고 있는 이 손목시계 사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사업 부서가 이제 비중이 완전히 이제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결 재무제표가 굉장히 뚜렷하게, 여기서 뭐 물론 40억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20억에서 30억 정도 재무제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이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목 사업은 계속해서 손목 시계 사업은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패션 사업부는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른 좀 관련 기사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크게 흥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자, 바로 태양의 후예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관련 기사로 이 유우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의 후예가에서 주인공인 이 송혜교 씨가 착용한 뭐 귀걸이라든지 뭐 목걸이 그리고 반지 같은 거를 좀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관련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로만손에 따르면요.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대비 귀걸이 라인의 판매율이 지난해 대비해서 70% 이상 급등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그리고 3분기도 역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일단은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도에 한류를 열풍을 일으켰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자, 바로 이제 별에서 온 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별에서 온 그대 그때 한류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뭐 신성통상 거의 주가는 뭐 두 배 세 배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별에서 온 그대만큼 지금 태양의 후예가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 시청률이 28%였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뭐 종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청률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지금 평균적으로 30%에서 33%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의 효과만큼 이번에 태양의 후예 관련주로서 주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별에서 온 그대 관련주들을 보면요. 거의 시청률이 28% 나왔었는데 관련 제품들이 약 200%에서 300%, 400%대까지 판매율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0%, 33%까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이 태양의 후예 관련주를 좀 보면요. 지금 아직 70%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우코도 지금 시기적으로 유우코들 맞이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로서 주가 상승 충분히 여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화장품 사업에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화장품 사업을 보시면요. 이 보유 브랜드 이름을 좀 따서 인지도가 아무래도 JST나가 중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굉장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화장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ST나 레드라는 그런 그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기능성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화장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사업 부서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브랜드 인지도를 좀 인지도를 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를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화장품 사업 중에서 이쪽도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그 뭐 에이블 CNC와 이제 이치스킨을 말씀드렸을 때 달팽이 크림의 명가라고 하는 이치스킨을 추천드리지 않고 에이블 CNC를 추천드렸던 이유가 바로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였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로만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를 좀 취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직접 수출,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했던 뭐 OEM, ODM 방식이 아닌 직접 수출을 하고 그리고 또 판매,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 단가를 이제 너무 적지 않게 좀 받아낼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질적 성장도 같이 동반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면에서 뭐 어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시기적으로 유커 관련주로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 그리고 또 실적도 뭐 양호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만손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만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로만손 가격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만손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지금 1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자, 1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1,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주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지금 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전 고점을 보시면요, 22,1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지금 22,100원 라인 때 그 봉을 본 거래량을 좀 보시면요, 평균 거래량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사실 좀 쉽게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약간 중간값인 17,000원을 좀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고, 지금 보시면 12,8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지난주였죠. 자, 이제 강세가 한번 나오면서 이제 지난번 박스권 상단이 이제 매수가로 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좀 말씀드린 대로 17,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만손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